오늘은 표유매일장이죠? 표유매여 기실칠해로다 구아서사는 해기길행점 구야라 표는 낙야라 매는 복명이니 하백이요 실사행이 초람 서는 중이요 태는 급야오 길은 길이야람 남국이 피문왕지화야 여자이치 정신자수하얌 국기가이 불급시 유강포지요야구로 언매라기 제수제수하야 이견시과이태만의라 구하지 중사는 기필요급차기리리 내자훈정 효유매여 기실삼해로다 구아서사는 대기금행점 구야라 매제수제 삼적낙제 우타의란 금은 금일년이 개풀대 길의람 효유매여 경광계지로다 구아서서는 대기위진점 구야라케는 취연이 경광취지적 낙지진의라 위지적 탄상고의 약하정의라 효유매 삼장이라 표유매여. 이 표자는 떨어질 표자거든요. 이 과일이나 잎이나 달렸던 것이 떨어진다는 표자예요. 표유매여. 이건 뭐냐면 다 매실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다닥다닥 열려 있다가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저 매실이여. 기실 칠라 그 열매가 일곱 개밖에 남지 않았거라. 매실이 다 떨어진다는 것은 봄철이 다 간다는 뜻이에요. 봄이 되면 다 이 집 저 집 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 시기가 자꾸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이고 금년 한 해 또 지나가는구나 그런 말이에요. 노처녀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죠? 그러니 그 다음 하는 말이 있어요. 구하소사는 나를 구하려는 많은 선비들은 즉 나 같은 샥시를 구하려는 많은 충각들은 그런 말이에요. 태기 길행저 태자는 미칠 태자거든요. 그 길한 날을 미쳐서 나를 찾아오시라. 난 지금이라도 휴직 가겠다 이거예요 지금. 구야라 표는 낙야라 표자는 떨어질 낙자의 뜻이고 매는 목명이니 나무 이름이니 화백이요 실사행이 초라. 그 꽃은 명화나무 꽃이 어떤 색으로 피나요? 흰색으로 피고 열매 실자죠. 열매는 살구와 비슷한데 시다 이거죠.
서는 중이요. 이 서자가 여러 서자지요. 이게 물이 중자의 뜻이에요. 태는 급야오. 미칠 급자의 뜻이고 길은 길을 야라. 좋은 날을 말한다. 남국이 피 문왕지 화하야 남녘 나라에 나라가 문왕의 교화를 입어서 여자 지이 정신 자수하야 여자들이 정신 자수할 줄을 알아서 즉 곧게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그 지키고 신의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구 기가 불급시이 그 시집 가는 것이 시집 갈 가짜거든요. 시집 가는 것이 때에 미치지 못하고 유 강포지 욕구로 강포의 욕됨이 있을까 두려워서 무슨 얘기냐면 시집 갈 때를 놓치고 있다가 그냥 어떤 사람한테 그냥 강포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말하기를 언 매락이 제 수제 소화야 매화가 다 떨어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맺혀 있는 것이 드물어서 적어서 이견 시과의 태만이라 그걸 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너무 늦다라는 것을 나타낸 거라 말이죠. 아이고 매화가 다 떨어지네 올 봄이 또 가네 그 말이라는 얘기죠. 구하지 중사는 그러니 나를 구하려는 많은 선비들은 기필유 급차 길이리 구자 본자 그 반드시 이 좋은 날에 미쳐서 나를 찾아오실진자 지금쯤 나한테 청혼이라도 들어오면 벌써 좋다고 갈 것 같다 이거죠. 근데 시경은 1장보다는 2장이 조금 더 시간이 경과되거나 내용이 깊어지거나 그렇거든요. 여기는 시간이 경과된 거예요. 표유매여 저 매실이 떨어짐이여 기실 3회로다. 그 열매가 7개 달렸던 것이 이제 3개밖에 안 남았다 이거죠. 구와 서사는 나를 구하려는 많은 선비들은 태기 금행전 아마도 지금쯤 왔으면 좋겠다 이거. 더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이제. 부야라 매제 수제 삼즉 낙제 우 타이라 매화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세 개인즉 떨어진 것이 또 많은 시간이다 많다 이거죠. 금은 금일야니 금이라는 것은 오늘이니 개 불대 길일 아까는 길일을 선택해서 오라겠는데 지금 길일 따질 것도 없어 지금 오기만 하는데. 거기 잠주를 잠깐 보세요. 임천 왕시왈 불가 길일지 택하고 그죠? 이 결을 갖자예요. 길이를 택할 겨를이 없고 태금에 가이 성혼이니 지금쯤 성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가이 길이를 택할 것도 없어 이제 지금 죽으면 되겠다 이제. 이제 한 달이 걸려 더 깊어지는 거죠. 표유매여 떨어지는 매실이여 경강캐지로다 찌그러진 강주리에다가 다 주워 담는다 이거야. 근데 다 떨어진 거야. 구하서 사는 나를 구하려는 많은 선비들은 태기 위진자. 그냥 중매장이한테 말만 놀면 이제 쫓아갈 것 같다 이거야. 그렇죠? 후야라 개는 취하니 개라는 것은 취한다는 뜻이니 경강 취지즉 기울어진 광주리에다 주워 담는다는 것은 낙지 진이라 떨어진 것이 다 했다 이거. 결국에는 이제 올해 봄도 다 지나갔다 이거. 위지즉 그 이르기만 한다라는 그 말은 단 상고의 약가정이라 다만 서로 말만 이렇게 고하고서 약속을 정할 수 있다. 지금은 말만 늘면 난 시집갈 수 있겠다. 얼마나 시집가고 싶으면 이렇게 시를 썼겠어요? 표유매 3장이라.